안녕하세요. 부산 MBC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해양 레저 축제이자 세계 요트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국내 최초의 요트 컨퍼런스 행사 2013 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 위크 개막식이 잠시 후 벡스코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됩니다. 2013 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 위크는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이자 세계적인 해양 관광 도시인 이곳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특히 이 행사는 지역이 가진 고유의 자원들을 레저화 접목시켜 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는 행사입니다.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 레저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양 강국 코리아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기획한 국제 규모의 해양 레저 스포츠 축제입니다. 그럼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 해양레저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2013 대한민국 국제 해양레저 위크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퓨전 국악 그룹 시즌 오브 소울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 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 위크 이행사는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이자 국제적인 해양 관광 도시인 이곳 부산에서 해양강국 코리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국제적인 규모의 해양 스포츠 축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3 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 위크의 비전을 담은 영상을 함께 관람하시겠습니다. 지구 태초부터 거대한 생명의 원천이었던 바다. 오랜 시간 바다는 생활의 터전이자 생산의 원동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마르지 않는 역동성으로 인류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미래의 희망이 드는 곳. 세계는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개발하고 선점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21세기 신해양 시대. 바다를 향한 새로운 안목이 바다의 미래를 리드하는 길이 되고 전 세계를 리드하는 힘이 됩니다. 세계를 이끄는 조선해양 강대국에서 바다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활용한 친환경 고부가 가치 산업인 해양 리조의 메카로 탈바꿈하여 창조 경제의 포문을 열어가는 대한민국. 그 해양 수도이자 영화 영상 산업의 허브, 세계적 해안 관광 도시인 부산은 그 중심에 서서 지역이 가진 고유의 자원들을 레저와 접목시키며 해양 레저 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 리조의 저변을 확대하여 바다와 새롭게 공존하는 해양 강국 코리아의 비전을 실현할 또 하나의 문화를 창출해 갑니다. 바다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바다와 더불어 더 원대한 꿈을 이루는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해양 리조 축제 2013 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 위크.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강과 바다를 중심으로 그 저변을 확대해가고 있는 해양 리조 산업. 여가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도래한 해양 리조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 범국가적 신성장 동력의 중추가 되어 우리나라를 글로벌 리더 국가로 성장시킵니다. 세계가 한데 어울려 새로운 해양 문화의 패러다임을 창조해가는 대한민국 국제해양 레저 위크는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해양 레저 축제라는 비전 아래 다방면에서 해양 레저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대중화에 앞장섭니다. 해양, 문화, 산업의 조화로운 융합을 컨셉으로 해양 레저 산업의 전망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대한민국 국제해양 레저 위크. 21세기 최고의 경쟁력이 될 해양과 산업의 결합, 세계 요트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국내 최초의 요트 컨퍼런스 등 다양한 컨벤션 개최를 통해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갑니다. 부산의 지역 인프라를 이용한 해양과 문화의 결합, 다양한 해양 스포츠 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 리조 스포츠 참여의 장을 열어갑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의 연계 행사 진행 및 해양 바라이어티 프로그램 방송 등 다각도의 방면을 통해 저변을 확대해갑니다. 도시의 신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문화와 산업의 결합, 해양 관광, 쇼핑,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원스톱 관광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발산하는 대한민국 국제해양 레저위크. 해양 리조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네트워크, 해양 강국의 꿈을 실현하게 될 코리아의 새로운 브랜드, 대한민국 국제해양 리조 위크의
화려한 비상이 시작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양 레저의 대중화와 또 해양 레저 산업의 상생 발전이라는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는 멋진 영상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2013 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 위크 개막을 축하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3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다를 통해서 세계로 나아갔고 해양을 개척하면서 국력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바다는 새로운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가 해양산업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강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부산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이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와 희망의 마당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이 국제해양레저위크 이 행사가 정말 해양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를 또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시간 때문에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정말 좋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저희가 박수로 좀 화답하면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해양정책을 책임지시는 분이죠. 해양레저와 문화산업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님의 축사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축제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하남식 부산광역시장님,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서병수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 선수단과 내외기빈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레저위크라는 이름 그대로 이번 한 주는 해양 레저를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즐겁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에 해양 축제의 도시 부산에서 펼쳐지게 되어서 더욱 흥겹고 낭만적인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 해양 레저 네트워크 김수병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우리나라 삼면에 바다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9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다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해양 레저는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꾸는 유익한 여가 활동일 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양 레저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자연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50여 개의 해수욕장과 3천 개가 넘는 섬을 비롯하여 동서남해 모두 저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고 가는 곳
만나는 바다마다 즐길 거리가 풍성합니다. 해양 레저 인구 또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지만 최근 5년간 요트 보트 수가 3배 이상, 조정 면허 취득자가 2배 이상 증가할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할 때 이제 창의적인 우리 국민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해양 레저 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신성장 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해양레저위크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주일간의 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와 각종 해양 스포츠 대회, TV 브라이어트 프로그램과 무료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해양 레저가 얼마나 유익하고 즐거운지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서 그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하여 펼쳐짐으로써 영화와 해양 레저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부산으로 오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해양레저위크가 국민의 큰 관심과 성원 속에서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부산의 가을 축제를 만끽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에 참 가을 축제가 많습니다. 올해 펼쳐지는 2013 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 위크 올해가 1회입니다. 앞으로 2회, 3회 거듭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이자 본 행사의 개최지인 이곳 부산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입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또 반갑습니다. 오늘 2013 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 위크 개막을 또 여러분과 함께 축하를 또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을 찾아주신 또 내외 귀빈 또 여러분을 또 진심으로 환영도 합니다. 우리나라 해양 레포츠 발전을 선도할 이번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우리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의지를 모아서 이번 또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신 우리 김수병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이사장님과 또 함께 자리하신 우리 임혜경 교육감님, 또 우리 서병수 국회의원님, 하태경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각계 대표 여러분께도 깊은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베리 제킨스 호주 요트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국제 수프 요트 컨퍼런스에 함께하신 각국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산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레저산업은 21세기 해양경제의 가장 뚜렷한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천혜의 해양 환경을 지닌 바다 도시이자 동북아시아 해양 관광 중심도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해양 레저 산업 육성에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 위크는 해운대를 비롯한 부산의 주요 해양 레포츠 지역에서 열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국내 해양 레저의 저변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좋은 또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서 열림으로써 보다 많은 분들이 해양 레저 레포츠를 체험할 기회를 갖고 해양도시 부산의 진 면목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대회가 부산 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대회로 매년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 대회를 지원해 주신 분들과 우리 부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에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의 말씀처럼 부산국제영화제 기간과 같이 연계해서 해양레저위크 기간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양레저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해주신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대표이사장이신 부산 MBC 김수병 사장님의 환영 인사를 비롯해서 부산광역시 국회의원님과 각 기관장님들의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행사 기간 동안에 희마의 축제가 열리게 됐습니다. 세계 영화인들, 대한민국 국민들, 부산 시민들 함께 해양 레저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의 경쟁력, 특히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좋은 행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창조 경제와 괴를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희망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MB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해양 레저 축제의 성대한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도시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해양 레저 축제의 성공으로 이끌어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급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즐기시고 또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양수도인 이곳 부산에서 국제해양레저위크가 개막된다는 것은 대단히 뜻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해양레저 수요가 확대되고 산업이 발전을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분야로 발전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제2의 장보고 시대를 이곳 행사와 더불어 부산에서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바다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부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부산의 바다에 와서 다 놀고 갑니다. 그런데 이 해양레저위크는 우리가 바다에서 노는 것도 좀 수준을 높이지 않은 겁니다. 수영뿐만 아니라 요트, 다양한 행사까지 이번에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모두 부산으로 오십시오.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를 즐기고 우리 바다에서 신나게 놀아봅시다.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말만 들어도 너무 설레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육지에서, 산악에서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이미 찾았습니다. 이제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의 해양레저는 바로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적합하고 또 대한민국의 해양도시 부산이 딱입니다. 앞으로 부산이 더욱 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에 국제 요트 컨퍼런스, 보트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산이 국제 해양 레저 관광 중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또 우리 해양 레포츠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 레저 축제로서
첫 항해에 나서는 2013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가을날에 해양레저 스포츠의 향연과 함께 지구촌의 만남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부산에서 국제해양레저위크가 앞으로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해 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2013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슈퍼요트 전시회와 국제 드래곤보트대회, 어린이 요트대회 그리고 달빛 수영대회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해양 레보츠의 메카 부산의 매력에 흠뻑 젖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제해양 레저위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양 레저 산업은 최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내에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에는 도시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성황리에 문을 연 국제해양레저위크는 해양레저 분야에서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해양레저 도시 부산을 알리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모든 참가자분들께 해양레저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네,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번 국제위크 행사 정말 성대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해양 레저 산업계의 선두국가인 호주의 슈퍼요트협회 협회장직을 맡고 계신 분이죠. 2013 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 위크 개막식 기조연사인 베리 네빌 젠킨스 회장님을 모셔서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윤진숙, Minister for Oceans and Fisheries, Hoenam Sik, Mayor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Distinguished Guests, 진행하는 업계 동료 및 내외 기빈 여러분, 여기 부산에서 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 위크와 특히 본 슈퍼 요트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양 레저라는 말은 그 단어가 지칭하는 레저 및 해양 레크리에이션 산업만큼이나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보트쇼에서 해양 레저 장르는 서핑 보트와 슈퍼요트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즉, 아주 다양한 기술, 제품, 서비스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해양 레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요트의 세계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슈퍼요트 하면 푸른 바다를 항해하면서 이국적인 곳을 넘나들고 또한 고급 숙소를 갖추고 있으며 부유층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거대한 흰색의 고급 보트를 떠올리게 됩니다. 슈퍼요트는 최고의 꿈입니다. 먼저 관심 있는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슈퍼요트 납품 수주를 받은 다음 슈퍼요트의 내관과 외관을 설계하고 그 설계도에 따라 요트를 건조해야 합니다. 건조된 요트는 요트 주인의 기대를 충족해야 합니다. 건조 과정이나 또는 그 이전에
선장을 임명해야 하며 또한 승무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트의 건조 과정을 감독하고 슈퍼 요트와 관련 업무 및 요트 대여 계약을 관리할 에이전시나 슈퍼 요트 관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전 과정에서 말 그대로 수백 명의 손을 거쳐 슈퍼 요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슈퍼 요트의 수준은 많은 개인과 기업에게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슈퍼 요트는 오늘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45m 길이의 슈퍼 요트도 대단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110m를 넘는 길이의 요트를 보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110m 길이의 요트는 상상만 해도 놀라운 것이죠. 요트가 클수록 더 많은 승무원이 필요하며 더 많은 승객을 실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요트가 항만에 도착하면 더 많은 서비스와 물품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슈퍼요트 한 척이 방문하면 항만에 있는 동안 매일 1만 호주 달러 이상을 소비하며 만약에 요트가 서비스 유지 보수 및 페인트 칠을 필요로 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소비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슈퍼 요트 1년 비용의 약 10%는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입니다. 개발자, 마리나 소유주, 조선소, 운영자들은 슈퍼 요트를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슈퍼요트를 아무데나 계류시키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슈퍼요트 마리나의 요건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요트와 승무원을 안전하게 지원할 마리나 인력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슈퍼요트를 잘 아는 덴마크와 뉴질랜드에서 오신 업계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훨씬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최고를 다루는 비즈니스에서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지식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이들이 있어야 슈퍼요트를 건조하는 데 필요한 설계, 공학, 건조, 마무리 및 그 외 모든 다른 요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분야는 힘이 들지만 열정적이고 흥미롭고 재미있고 보람차며 때로는 화려한 산업으로서 극도의 만족감을 제공하고 성공할 경우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운이 좋게도 한동안 이곳 한국의 해양산업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습니다. 6년 전에는 창원에서 열린 한국 최초의 보트쇼에 참석했고 해마다 서울에서 열리는 경기국제보트쇼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대한민국 국제보트쇼에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트쇼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해양 레저 산업이 보트쇼가 창설된 이후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거두어 이제는 한국에서 실제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해안선을 따라 43개 마리나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보트 제조가 늘고 있으며 보트 쇼에 대한 관심과 참가자 규모를 볼 때 해양 레저에 대한 관심은 진정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양 레저에 대한 교육이나 해양 레저 체험 기회 제공을 줄여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보트 이용을 레저로서 체험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권과 그리고 3,579개 섬 주변에 한국의 우수한 바다는 대형 보트 및 슈퍼보트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멋진 문화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슈퍼요트 주인과 슈퍼요트를 타는 승객들은 특별한 경험을 원합니다. 즉, 돈으로는 사실상 살 수 없는 모험과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기대합니다. 한국의 세계 제2대 조선 강국으로서의 역량과 경험 많은 슈퍼요트 제작자들의 전문 지식과 지도가 결합된다면 슈퍼요트 사업 진출의 황금과 같은 기회가 열릴 것이며 수많은 경로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거두는 이 멋진 산업에서 한국은 주요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대한민국 국제해양 레저 위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앞으로 남은 행사 기간 동안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 기술과 지식을 교류할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제해양 레저 위크가 지속적 교육과 체험 교육에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한국인들이 해양 레저 활동을 역류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열정을 가지고 해양 레포츠를 꿈꾸는 사람들이 보트 마니아가 될 것이고 종국에는 슈퍼요트 마니자이자 미래 슈퍼요트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숙제가 참 많구나. 하지만 희망을 또한 걸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멋진 말씀 남겨주신 베리 네빌 젠킨스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저 드넓은 바다에 큰 걸음을 내딛는 이런 행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감개무량합니다. 아마도 이번 행사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서 치러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해양 레저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 레저의 대중화와 해양 레저 산업의 상생 발전이라는 큰 기조가 이 행사로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끝으로 남성 4인조로 구성된 파페라 그룹이죠. 파스타의 무대를 함께하면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2013 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 위크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Fresca, pare già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Oh,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다고 때론 누군가가 두 모를 비웃으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걱정하던 말하죠. 헛된 꿈은 돈이라고 세상이 끝이 정해진 채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대여 네, 지금까지 2013 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위크 개막식이 개최되고 있는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개최된 개막식을 비롯해서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열리게 될 국제 슈퍼 요트 컨퍼런스를 비롯해서 부산 국제영화제와 연계하는 쇼케이스와 영화 관계자 요트 프로그램, 키마위크 2013 제2회 달빛 수영대회, 또 키마위크 2013 어린이 요트대회, 해양레저 무료 체험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10월 6일 일요일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2013 대한민국 국제 해양레저위크를 더욱 알차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축제 2013 대한민국 국제 해양레저위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유진이었습니다.